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해서 이제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보고 있다고 하세요. 상계동 재건축 쪽을 보고 있는데 단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추천해 준다면 어떤 단지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상계동은 총 15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단지가 지금 초기 단계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안전진단 완화되면서 대표적으로 그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지역을 꼽아보자면 상계동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신 분도 말씀하고 계신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를 이용하기에 딱 좋은 단지죠. 그래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세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또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노도강 쪽에 좀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계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나중에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이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서 금매가 많이 빠지고 호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2023년 1월에만 하더라도 거의 거래가 없던 것이 이제 25건 거래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개 단지나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단지별로 용적률이나 세대당 대지 지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좀 꼽아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사업 수익성이 높은 단지를 꼽아보자면 상계주공 5단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난 단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한 37년 정도 된 아파트죠. 그리고 총 세대수가 지금 840가구인데 여기가 좀 특이한 거는 전부 다 단일평형인데 11평짜리 단일평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평형은 이제 보면은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7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죠. 현재 이제 제가 네이버 시세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5억 9천에서 8억까지 나와 있고요. 2021년 8월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거래 가격이 8억이죠. 지금 사업 단계는 여기가 아직 그 초기 단계긴 한데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절차가 없고 바로 사업 시행자로 한국 자산 신탁을 그 선정한 후에 그리고 시공사까지 지금 선정을 마쳤죠. 그래서 시공사는 지금 GS건설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신탁 방식 재건축의 장점은 상당히 사업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신탁사가 들어와서 이제 자금도 좀 저리로 조달을 하고 사업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2021년에 정비구역 바로 지정되고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신탁 방식 재건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탁사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저리로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업 속도를 좀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조합 설립 하고 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붙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공사도 2단계에서 이제 들어와서 자금을 뭐 대여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공사 단가에 모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공비가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조합 방식 재건축은 대부분 이제 조합의 어떤 일들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신탁 방식 재건축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신탁사에서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단점도 있죠. 상계주공 5단지로 다시 돌아와서 왜 여기가 이제 수익성이 좋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적률과 세대당 대지 지분인데 일단 상계동 재건축 단지 15개 중에서 상계주공 5단지 용적률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150%에서 220%까지 이제 용적률이 되어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93%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낮다는 거는 사실 추가로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거고, 이거는 추가 세대를 또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최대 용적률을 300%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똑같은 평형을 늘린다고 봤을 때 세대수를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00% 후반대만 나와도 사업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200% 넘어가면 특별히 뭐 종상향이 된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없다고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용적률이 204%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1:1 재건축이어서 그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거의 7억 가까이 나온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경우에도 용적률 200%가 넘어가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계주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대지 지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세대당 대지 지분을 보면 이제 공급 면적의 보통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다 그럼 대지 지분이 열몇 평 이렇게 나오는데,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당 대지 지분이 12.19평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급 면적이 11평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죠. 상계동에 이제 다른 재건축 단지를 보더라도 이제 다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대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 나오려면 최소 79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이제 이 정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상계주공 5단지는 지금 37제곱미터죠. 그래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노원역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또 거의 초역세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좋은 상계주공 5단지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추가 분담금인데,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뭐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억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데 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평형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평짜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1평짜리를 뭐 지으면 굉장히 일반 분양분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11평짜리를 많이 지으면 이게 수요도 없을 뿐더러 단지 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실 재건축을 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실익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59형이나 84형 뭐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용적률과 세대당 대지 지분을 기존에 조합원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평형을 늘리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추가 세대를 지을 여력이 떨어지고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결국에 자기 평형을 늘린 만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사업 수익성이 좋지만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은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감정 평가액에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을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조합에 인정받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조합에서는 싼값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은 결국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약 평당 1,800만 원 정도 잡아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9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84형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하면 여기 평당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보통 비례율을 100으로 고정해 놓긴 하는데 뭐 비례율을 한 150%면 굉장히 사업 수익성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50%를 곱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59형 분양 받으려면은 추가 분담금이 2억 3천 정도 나오고, 84형 분양 받으려면은 4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공사비 올라가고 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때문에 부담금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건축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비싼 시세로 되팔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세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추가 분담금을 입주 시에 어떻게 그 조달을 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전세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담대 활용하셔서 추가 분담금 납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상계주공 5단지 관련해서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신축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로는 이제 그 한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레나 노원 여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 시세가 590 기준으로 8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840은 한 12억부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4억에다가 한 10억 정도 이제 그 내 투자금을 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현재 시세 12억이랑 거의 유사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6억 정도에는 사셔야, 그래야 이제 비용 충당하고 투자 수익이 뭐 조금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보수적으로 6억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